선생님 이번 영상의 주제는 네 선생님만의 주특기. 주특기. 네. 꼭 꼬집어서 무슨 주특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람 사는 터. 이사를 가서 이 터에서 부자가 될까 가난하게 될까. 터를 잘 이사했나 잘못 이사간 터는 말해줘요. 나와라 들어가라 아니면은 비방술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원력으로 막아줘서 그 터에서 사랑과 넘치는 행복 부자가 되게 하는 터를 봐주는 게 저는 신명절에서 아주 감사한 주특기를 주셨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점사를 이렇게 벌었을 때 사자가 진을 쳐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사자가 이렇게 진을 쳐줘. 귀신같이 잡아내 할아버지가. 사자가 진을 쳐서. 그게 여기는 주특기야. 제일로 사람 귀신 잡는 거. 원력. 그 원력 가진 신령님 많이 할 수가 있어. 그거 주특기 쳐주셨어요. 인간 구제중생 명을 이어준다. 특히 사람들이 무당집 가면 죽는다 산다 이런 말에서 무서워해. 근데 그 말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또 오세요. 기도해라. 그거는 그 사람 살리자고 해서 오라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오면 저 사람 남편 내가 분명히 명이 짧은 거 봤어. 그럼 어떻게 살려줘야지. 기도해야지. 자, 또 한 가지 할아버지가 주신 건 조상 탈을 잘 잡아. 죽은 조상이 산 조상 매개 살리는 거야. 그걸 할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게 저 또 주특기를 주셨어. 조상을 잘 가릴 잡는다 하면 우리가 자기 명대로 가신 조상은 이 구촌을 안 돌아다녀. 근데 내 명대로 돼서 남이 부명에 갔다든지 급사를 자석을 났다든지 물에 빠져갔다든지 갑자기 심장마비가 죽어서 간 사람 나고 구원 허공을 떠돌아다녀. 그 혼을 달래서 보내는 일 저가 그 제일 주특기입니다. 또 그래야지 산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 또 제가 사랑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부모 있죠. 부모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내 형제도 있고 내 부모도 있고 내 부모 돌아가실 때 좋은 것에 양지 바른 것에 정말 결한 노른자 같은 토에다가 모셔야죠. 근데 그렇게 못 모신 데가 있어. 그거를 산탈이라고 해야 돼. 산탈. 그래서 그런 산 중에 산탈을 보러 다닐 때 뭐를 생각하냐면 그래 우리는 조상이 양지 바른 곳에 따뜻한 집에 집터라고 그러죠. 모셔져 있는 자손들은 인간 세상에서도 편하게 살아. 주특기라는 거는 신명줄에서 우리가 12시냐 천지인의 신명 천신 지신 인신 인간의 신에서 불어서 많은 중생이라 이렇게 사람들 오가는 거를 그거를 깨달음을 갖게 해서 꼬집어서 이 자손이 왔을 때는 이게 잘못됐구나. 아 이거를 바로잡아서 저 양반이 가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12신명의 신줄을 저는 다 주특기라고 할게요.